네, 안녕하세요. 이엠트럭입니다. 카고 차량을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이 차량은 현대 올류마이티 6.6 와이드 모델이고요. 21년 등록에 실주행 거리 38,000km 밖에 주행하는 아주 진짜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3.5톤 올류마이티 광포 카고들이 원래 처음에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카고를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서서히 줄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카고는 까대기 일까지를 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광폭 윙바디로 하시는 분이 많지만 아직도 카고를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 짐을 자유자재로 내 몸이 조금 가빠쳐야 되고 비 올 때 이런 것만 조금 피곤하지 나머지 일 효율 능력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들어온 지도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찾는 분들도 찾는데 매물 자체가 별로 없는 모델이라 이 차량은 바로 카고로 판매할 예정이고요. 차량 한번 먼저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은 6.6 와이드 모델이라고 했고 영업용으로 한 세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갑바다이도 다 되어 있고 깔깔이바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하부는 뭐 당연히 볼 것도 없고요. 한번 실내도 그냥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저기 뭐야 4채널 카메라나 후방 카메라 정도만 하나 다 추가로 달으시면은 영업용 세팅 완벽하게 마무리됐고요. 당연히 얘는 알루미늄 바디죠. 알루미늄 바디이기 때문에 녹이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컨디션도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하부도 색도 안 해놨습니다. 보통 보조 프레임이 일반 윙바디 같은 경우는 일반 철로 들어가는데 얘는 알루미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부식에 대한 걱정이 1도 필요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날개 꺾이거나 날개 쪽에 뭐 손상이 가거나 하는 것도 일절 없고요. 그 다음에 열고 닫기 편하게 이렇게 스프링 작업도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반대편도 한번 보시죠. 반대편 지금 보시더라도 날개 손상 간 것도 없고 날개도 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 자체가 알루미늄이 훨씬 적고 이게 다 옵션입니다. 예, 일반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돈이 조금 초반에 좀 들더라도 이렇게 알루미늄 하시는 게 맞다고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예, 연료 탱크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요도수 탱크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으니까요. 예, 이 차량으로 하시게 되면은 뭐 저희 매장으로 오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21년 등록에 38,000km 밖에 주행하나 수동의 6.6 와이드 광폭 카고입니다. 8바레트가 절제가 가능하고요. 알루미늄이니까 일하시기 아주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딱 좋은 차량이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보시고 이음트럭으로 차량 실제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연락 주십시오. 오셔서 차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